안녕하세요, 몽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축의 완전 기초 강좌로 편집 툴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단축키를 이용해서 만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좌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편집 툴을 보기 전에 먼저 그리드 오브젝트와 비그리드 오브젝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전작부터 이렇게 불러왔는데 그리드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를 그리드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비그리드 오브젝트는 그리드, 즉 격자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뜻합니다. 그리드 오브젝트는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에 격자 무늬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드 오브젝트고요. 아무것도 없는 오브젝트가 비그리드 오브젝트입니다. 구별하기 쉽죠? 편집 툴이랑 사용법 알아볼까요? 그리드 오브젝트 아무거나 임의로 하나 선택하면 오른쪽에 편집 툴 창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왼쪽부터 이동, 고급 이동, 고급 회전, 고급 크기 조절 이렇게 툴이 나열되어 있고요. 이동은 말 그대로 물체를 이동할 때 사용되고 고급 이동과 고급 회전은 물체를 보다 세밀하게 움직이거나 회전시킬 때 사용됩니다. 고급 크기 조절은 물체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데 최소 50%에서 최대 300%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건 비그리드 오브젝트만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동각도에 대해 언급을 했었죠. 그때 스페이스바로 자동각도 단축키를 바꿨었는데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오른쪽 자동각도 슬라이더 바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각도를 여러분들이 편한 각도로 설정을 해놓고 껐다 켰다 하시면 되고요. 저는 11.25도? 이렇게 읽는 게 맞냐? 암튼 저는 이게 가장 편한 각도라고 생각해서 이 각도로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데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각도 거리는 최소 0.25m부터 최대 4m까지 설정 가능하고 저는 이 기능은 아직 딱히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설정된 거리만큼 오브젝트를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지금 4m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딱딱딱 끊어져서 이동하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뭐 건축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사용해보지 않아서 딱히 유용하다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라면 기능을 끄고 자유롭게 옮길래요. 표면 맞추기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오브젝트 표면에 자동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화시키고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오브젝트에 달라붙죠. 끄면은 통과가 됩니다. 요런 기능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건물 추가 역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추가하여 설치할 것인지 관여하지 않고 설치할 것인지 이 기능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에 갖다 댔을 때 이 그룹에 추가할 건지 묻죠.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 그룹에 맞춰서 내가 오브젝트를 붙여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풍경에 추가하기가 떠서 건축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걸 끄고 건축을 하시면 방해 없이 건축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리드 오브젝트를 최초 설치하면 하나의 창이 더 나오게 되는데 그리드 크기와 그리드 높이를 설정할 수 있고 이 슬라이더 바를 이용해서 격자의 크기와 높이를 좀 더 세밀하게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드 크기를 최소 그리고 높이도 최소로 맞춰놓으면 이런 식으로 격차가 작아져서 더 세밀하게 그리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높이 역시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최대로 높이고 하면 당연히 격차가 커진 만큼 그 그리드에 맞춰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높이 역시 4m만큼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그리드 오브젝트에서는 표면에 따라 정렬이라는 기능이 추가되는데 단축키는 V키고요. 제가 건축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표면에 맞추기는 물체의 표면에 이렇게 면이 달라붙는 느낌이라면 표면에 따라 정렬은 이렇게 물체의 바닥 부분이 붙는데 사실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 정도 차이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면에 맞추기랑 표면에 따라 정렬하기 이 두 가지의 기능은 단축키 V키를 눌렀을 때 두 개가 다 동시에 켜지게 되어 있고요. 표면에 맞추기를 끄면 전체가 다 꺼집니다. 그냥 V키 하나로 저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위치 지정을 활성화하면 오브젝트에 이런 식으로 흰색 점이 생기며 그곳에 다른 물체들이 이렇게
자석처럼 달라붙게 됩니다. 뭐 저는 딱히 사용하는 기능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체를 복사하는 키는 물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요. Z키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물체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M키이고요. Z키가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키라고 했죠. Z키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는 각도대로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자동 각도를 끄면 각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에게 제자리에서 복사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있으신데 물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X키를 누르면 제자리에서 물체가 복사되고요. 이 상태에서 각도나 위치를 변경해서 건축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복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물체가 툭 하고 떨어져 나와서 마우스 커서 이렇게 달라붙죠. 그래서 제자리에서 복사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붙이시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도 가능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긋나는 자리들이 생겨요. 분명히 컨트롤 X를 눌러서 제자리에서 복사해서 여기서 위치와 회전을 변경해 준 다음에 해주시면 깔끔하게 건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바로 근처에서 작업을 할 때 아주 유용한 단축키랑 방법이니까요. 익숙해지실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축의 완전 기초적인 툴에 대한 설명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건축을 할 때 보다 편하게 세밀하게 편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입문자 모두가 재미있는 건축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좌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